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포스코 DX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포스코 DX 주주분들 또 수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번 주가 정말 또 오랜만에 오거레일이 진행이 됐던 그런 한 주였어요. 예, 뭐, 지금 최근에 거의 뭐, 하루씩 뭐 이렇게 휴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하다만 느낌의 사거래일 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는 풀로 오랜만에 오거래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 오거래일 동안 우리 포스코 DX가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 날 시작한 가격이 최고점이요, 오늘의 저점이 한 주의 저점이더라. 좀 굉장히 어떻다?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드릴 말씀은 일단은 예상이 되시죠? 어차피 6, 5.55에요. 예, 6, 5.5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보다 한번 큰 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포스코 DX는 누가 필요해요? 이 뭔가 이그 주가를 이렇게, 이런 주체가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는구나. 누구예요? 연기금이죠. 근데 연기금이 요번 주에 딱 티가 나요. 어때요? 뭔가 더 이상 매수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좋다, 안 좋다? 좋을 리가 없지. 예, 좋지 않죠. 왜?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견인해줬던 종목인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좋을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죠? 이렇게 연기금들의 꾸준한 매도가 결국 주가를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고, 외국인도 되게 큰 투자자들 아닙니까? 큰 손들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종목은 기관이 100날 사도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100날 사도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 DX는 일단 기관 중 연기금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따라와줬을 때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기관들 매수, 연기금 다 매수, 그리고 외국인 거들어주고 개인들 매도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뭐 포스코 DX는 일단 라운드 피겨 구간들만 체크만 해두시고, 라운드 피겨 구간들만 체크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가격 보고 수급 한 번씩 체크한 다음에 추세 정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세가 나온 가격대가 대략 어디예요? 여기죠. 2만 원을 뚫으면서부터 박스권을 뚫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추세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아, 만드는 게 아니라 추세를 그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일정한 뭐 일시적으로 깰 때도 있었습니다만 붙이고 여기서 추세가 1차적으로 끝났죠. 추세가 끝났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힘 모으다가 어떻게 해요? 코스피 가자 했어요. 그러면 이 추세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켰어야 돼요? 못 지켰어야 돼요? 무조건 지켰어야죠. 근데 이거를 갭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갭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다, 못 들어오고 있다? 이 힘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고 한 번씩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있지 라고 하면, 그죠? 최소한 어디는 지켜줘야 돼요, 또? 여기. 얘가 요거를 못 지켰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고 버티고 버티는 구간에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들어왔을 때가 결국 뭐였어요? 아, 이두 번째 추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고 요번 주 시작부터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힘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즉 어떤 매물? 실명 매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 갈줄 알았는데. 아, 저기 올라탈 줄 알았는데 못 탔구나. 예, 그러니 실망하는 거죠. 내가 오늘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냈구나. 어떻게 된다? 실망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물론 뭐 종목이 단순히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 로만 보셔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예,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뭔가 이게 사이즈가 작지 않은, 조금 큰 종목들은 결국 뭐예요?
큰 틀의 흐름도 봐야 되고 수급 상황도 봐줘야 된다.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DX 뭐 특별한 이슈도 없는 와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만 뭐다? 예, 보고 하루 끝내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정도 딱 체크하고 아, 오늘도 뭔가 이렇게 시도를 못 해주는구나.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날이구나 라는 판단을 딱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행동을 해야겠죠? 뭐? 아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나? 요거 태세를 빡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 더 홍대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면서 본업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주에도 25%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체험이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익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초과 수익 달성한 만큼 다음 주도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주 나이스한 결과 꼭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포스코 DX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딱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일요일날 또 초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또 좋은 분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시고 일요일날 또 초대 드리면 꼭 그때 같이 인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